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가을학기 입시철입니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12학년 학생들은 학교 성적 관리하랴, 대학 리서치하랴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림스쿨에 합격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조기 전형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기 전형의 두 가지의 경로인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의 마감일은 11월 1일에서 11월 15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전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정시 지원보다 합격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기 전에 조기 전형으로 지원할 때의 장점과 단점,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의 차이 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마다 조기 전형에 대한 방침과 요구사항은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의 옵션은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이지만 대학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 다른 제한적 얼리 액션 또는 얼리 디시전 2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Restrictive Early Action의 한 종류로 Single Choice Early Action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Early Action은 구속력이 없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원자가 합격하더라도 꼭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없고 원하는 만큼 복수의 대학에 Early Action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서 얼리 디시전은 구속력이 있고 지원 가능한 대학의 개수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한 대학에 합격을 할 경우 지원자가 해당 대학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또한 얼리 디시전은 오직 한 곳의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얼리 디시전이라는 이름 그대로 일찍 자신이 진학할 대학을 딱 한 곳 결정해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Restrictive Early Action 또는 Single Choice Early Action은 구속력은 없지만 원서를 넣을 대학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합격하면 해당 대학에 꼭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기 전형에서 다른 대학에 지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strictive Early Action 관련 규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많은 사립대학들은 공립대학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이 얼리로 동시 지원한 것을 허용합니다. Early Decision 2는 Early Decision 1처럼 구속력과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Early Decision 2는 지원자가 Early Decision 1에서 보류 또는 불합격한 경우에 늦게 지원하는 것으로 마감일이 regular decision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early action 또는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수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이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싶을 때입니다. 학생들이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드림 스쿨에 합격할 가능성이 regular decision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대학들의 조기 전형 합격률은 regular decision의 합격률보다 훨씬 높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은 2024년 가을학기 전체 합격률은 3.59%이지만 Restrictive Early Action 합격률은 8.74%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에머리 대학의 조기 전형 합격률은 전체 합격률인 14.5%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은 2024년 가을학기 합격생 중에 거의 절반이 조기 전형 사이클에서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전형의 지원자 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regular decision보다는 지원자의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전형에는 강력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눈에 보이는 합격률만큼 실제 합격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레거시 수혜자나 운동 특기자 등도 조기 전형으로 많이 지원합니다. 이 점은 조기 전형 지원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Early Decision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Dream School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는 드림스쿨에 대해서 특별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지원자의 진지한 관심 표명을 반깁니다. 조기 전형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드림스쿨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Early Decision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해당 대학을 1순위로 꼽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입학 사정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탑 대학들은 일두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한편 일두율을 높이는 데 많이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합니다. 얼리 디시전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실하게 등록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얼리 디시전으로 더 많이 합격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대학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다른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조금이라도 걱정이 된다면 얼리 디시전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셋째는 입시 과정을 일찍 끝내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싶은 경우입니다. 대학 입시는 스트레스가 많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기 전형으로 일찍 지원하고 일찍 합격 통보를 받는다면 레귤러 디시전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거의 3개월 이상 입시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조기 전형의 결과는 12월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합격 통보를 받으면 12학년 봄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입시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커먼 앱과 추천서 등을 일찍 준비하기 때문에 입시의 불안감을 다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조기 전형에서 보류 또는 불합격 통보를 받을 경우 원서를 재검토해서 레귤러 디시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 김이었습니다.